그 호빵맨처럼 이렇게 자 브루키 펑. 아 이거 참 재밌게 논다 우리. 여러분 5만원 레고 크리스마스 선물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10만원 어떤 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성비가 괜찮은지 한번 꼽히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와 여러분들 일단 레고 시티 중에 어떤 가성비 좋은 제품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0만원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여객기. 여객기? 여객기 괜찮죠. 아 미끄러기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요. 도넛 가게 개점식이라 그래서 이 도넛 그 가게가 개점하기 일보 직전 약간 공사가 덜 끝난 그런 느낌의 디오라마가 펼쳐져 있는데 일단 거대한 크레인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도넛 가게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 와 이거 보세요. 커피 리어카도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시티 종합선물센터라고 이제 생각하면 편하니까. 아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 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만화 보면은 약간 심슨이 먹는 도넛 같아요. 집에 아이언맨 있으면은 아이언맨 1편 2편인가 저런 거 치고 저기 나중에 아이언맨 1편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괜찮겠네요. 그럼 꾸삐가 픽한 거는 바로 이 도넛 가게 개점식 아니면은 네. 옆에 있는 스키리조트 약간 좀 겨울 분위기 내고 싶다. 아 요거 네. 요것도 괜찮죠. 스키장 입구 쪽 그러니까 스키 뭐 렌탈샵도 보이고요. 스키 이렇게 뭐 모빌도 보이고 제설차도 보이고 약간 따끈따끈한 커피를 팔고 있는 그런 작은 상점? 작은 커피 가게도 보이네요. 아 너무 귀엽다. 스키 이런 것도 있어요. 휴 테마가 약간 스타워즈인가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또 브리키님 전문이시니까 스타워즈 과연 10만원대 어떤 제품들이 좀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타워즈가 이제 신제품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리버스 스타파이터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아 이거요? 이거가 이제 오비안 케노비랑 클론 트루퍼 하나 들었고 좀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피규어인 그리버스 피규어가 들었거든요. 오 그리버스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팔 여러 개 달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9,000원짜리 네. 여제품은 네. 스타워즈가 이제 새로 789가 나왔잖아요. 네. 망해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 피규어도 약간 비인기 피규어가 들어있다.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좀 난다 이거군요. 전 약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흉상.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기보다는 아버님께서 내게 주는 선물. 그렇죠. 약간 네. 아버님들께서 우리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약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또 스피드 챔피언 봐볼게요. 스피드 챔피언 중에서는 뭐 전화 브리키님이랑 똑같이 말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요거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 제품입니다. 요거는 항상 사고 싶은데 할인을 안 해주네요. 아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할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약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은 크리스마스 할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여러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사이드 제품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히든사이드 제품들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요거 약간 미스테리 캐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뱀파이어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무시무시하고 막 그 으스스한 그런 성이거든요. 저기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뱀파이어 캐슬. 이전에 이거 만들어서 한번 리뷰했었죠? 저희 리뷰도 했었어요. 하나밖에 없죠. 저 이거. 네. 근데 기차 제가 또 기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고 시티 기차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기차인데 저는 이 제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창작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니면 개조를 하고 해볼 자신이 있다 하시는 그렇죠. 분은 저거 사셔서 네, 기차부터 따로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그렇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차 제품 생각보다 10만원대 제품이 이렇게 많지가 않나요? 맞아요. 주라기 아 해리포터 제품군도 있네요. 약간 해리포터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아요. 아스트로노미 타워라고 있는데 이제 호그와트 성의 일부분이에요. 천문대죠 천문대. 근데 피규어도 많이 들어있어요. 뭐 루나 로브굿이라는 피규어도 들어있고 드레이코 말포이 슬러곤 교수 론, 헤르미온느, 해리포터가 들어있습니다. 뒷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좀 다 커가지고 다리가 길어졌어요. 아기자기한 우리 공주 꾸러기님들 위한 또 프렌즈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렌델성, 여러분들 이거 아렌델성이 있고요. 흑화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인가요? 흑화래. 여기 친구들, 어린 친구들 보고 있는데 흑화라는 단어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엘사의 성이죠. 엘사가 가출을 해서 엘사가 발 한번 쿵 하니까 생긴 성이죠. 맞아요. 유명한 레리꼬. 그래서 레리꼬에서 건축 좀 건축업으로 좀 건축하신 것 같은데 TMI?
이게 좀 역대급 이쁘긴 해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레고에서도 또. 가격도 99,900원이고. 맞아요. 귀여운 제품입니다. 아, 옆에 라푼젤 성도 있어요. 어허. 박스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크기도 괜찮네요. 잘 나왔네. 가성비 완전 킹왕짱인데? 상품 비어있네요. 너무 귀여워. 누구예요? 얘가 데리고 있는 그 아, 카멜레온. 홍이 누나님 어떠세요? 저는 별로예요. 아, 라푼젤 재미있게 보지 않으셨어요? 영화는 재밌는데. 네. 사람이 별로가 안 되는. 아, 레고스럽지가 않다. 약간. 작가님이 홍이 누나님도 네. 우리한테 감염이 됐어. 약간 레고화가 된 것 같아요. 레고를 좋아하고 레고 피규어를 좋아하시고 약간 응원합니다 레고 생활에. 진짜예요. 프렌즈 관광버스. 이 버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가격이 99,9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그렇죠.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캠핑 라이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나왔네. 너님의 머리통 아닙니까? 아니 요거가 단종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다시 나왔네? 이거 얼마냐? 그 호빵맨처럼 이렇게 자! 브루키 퐁! 아 이거 참 재밌게 논다 우리 저런 아 근데 브리리키님 여자친구 긴급 모집 전화주세요. 람보르기니를 살까? 아니면 머리통을 샀죠. 람보르기니랑 머리통 너무 괴리감 있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4만원이랑 40만원이랑 자 이제 그 큰 형님들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전문가용 레고 코너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찾은 거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거 잘 나왔어요. 여보 애들 만들기도 재밌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 시리즈 중에서 그나마 조금 아파 만들기 쉬운 그런 뒤쪽이 이제 엔진룸 같아요. 뒤쪽에 이렇게 엔진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썬루프를 손으로 이렇게 했나봐요. 브리키님은 피아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기차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악어기관차라 그래서 약간 그 예전에 그 전시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명판도 하나 들어있고요. 기차 지지대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라 저는 요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너무 네. 아저씨라는 제품이잖아요. 오케이 가시죠. 테크닉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10만원대의 테크닉 제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미콘 제품이에요. 이렇게 뒤에 진짜 이 믹서 부분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어벤져스 시리즈 있네요 브리키님. 어벤져스 혹시 어떤 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아이언맨 종합 선물 세트. 아이언맨이 이제 총 5가지가 들었습니다. 이게 마크 50 그리고 이게 마크 41 가방 에서딱발딱 딱 걸쳐가지고 딱 아, 있는 그 스트고 이었어요 이거는 3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는 좀 네, 얘는 못 본 척 하고 싶어요. 네, 총 5가지 아이언맨 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피규어 5개로 이미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이게 그럼 전부입니다. 어벤져스 제품 요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바로 닌자고로 넘어가 보시죠. 닌자고 제품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닌자고 드래곤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울트라 드래곤 되겠습니다. 두둥. 이 친구는 머리가 통짜 브릭이 아니라 진짜 브릭 하나하나씩 조합해가지고 진짜 영웅의 머리를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제품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친구로 구하려면은 파이어스톤 로봇. 웬만한 닌자고 좋아하고 하는 이제 초등학생 여러분들 로봇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닌자고는 네. 항상 보면은 로봇이 정말 잘 나와요. 닌자고 무비 때부터 디자이너가 바뀌었는지 진짜 로봇 디자인이 진짜 기깔나게 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다음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브리키님 저희 이거 리뷰했던 거 아니에요? 에? 그건 리뷰 안 하지 않았어요? 아 저희 이거 리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네. 10만원대 제품은 여 제품밖에 찾아볼 수 없지만 아우. 정말 이 제품이 정말 잘 나왔다. 잠깐만요 이거 닌자고 카이 아니에요? 카이가 왜 여기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여기로 전입신고를 했대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레고 크리스마스 선물 10만원 선에서 살 수 있는 레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테마별로 정말 괜찮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도사 꼬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메리 크리스마스. 전 결정했습니다. 오늘 지르시는 겁니까? 네, 전 지르러 갑니다. 오씨 남자다잉.